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나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가 카드를 만드는 업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유심칩이라든지 우리 스마트 카드 보면 위에 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강점은 뭐냐면 단순히 칩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운영체계도 같이 가지고 있다. 운영체계라 하면 우리가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코나 카드란 걸 해서 선불 카드를 해서 신용카드처럼 선불 카드를 체크카드 아시죠? 그런 용도로 활용하면서 근데 한때 이것 때문에 적자가 많았습니다. 마케팅비를 워낙 많이 썼는데 코나 카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재미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재미를 보는 거는 올해부터 지역 화폐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이음 카드라고 해서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종이로 된 뭐 문화상품권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민들한테 줬는데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카드로 하니까 카드와 앱으로 하니까 이제 그 등록된 가맹업체들은 그 지역업체만 가맹이 돼서 그 지역에만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상당히 기업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경기 지역 28개 시군에서 도입을 해서 4월부터 시작을 했고 5월부터 가입자 수가 늡니다. 그럼 이쪽을 뭘 주느냐. 우리 뭐 각종 복지 수당들을 이렇게 돈을 넣어주니까 받은 복지 수당을 카드를 가지고 가맹점 가서 신용카드처럼 선불카드처럼 이렇게 쓰게 되니까 용도가 굉장히 용체가 늘어나고 있고 효과 뛰어나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에는 부산 동구에도 이바구 카드라고 해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양산에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인천, 부산부터 하고 있는데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말은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강하는 게 플랫폼이란 건 플랫폼을 만들어 소위 말해서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면 되거든요. 고정비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매출이 늘수록 이익이 커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초기 단계가 완성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지역 화폐에 완전히 정착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난 5월부터 나타난 성과가 상당히 괜찮다. 지금 코나아이가 주가가 한 6, 7천원, 7, 8천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3분기에는 코나카드를 잘 피고 그런 지역 화폐 부분을 계속 보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 주목할 게 기존의 카드 사업도 괜찮다. 그래서 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문인식 카드를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지금 시범 사업도 참여하고 있고 일부만 코나아이가 그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워낙 전 세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짭짤하다. 즉 본업도 짭짤한 데다가 플랫폼 사업도 기반을 잡는다면 코나아이는 지난 한 2년 동안의 적자를 벗어나서 도약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3분기부터 코나카드, 코나아이의 실적도 잘 보셔야 되겠고 지역 화폐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계속 언론을 살핀 다음에 보신다면 어쩌면 지금 추세로 간다면 계속 우상향해서 내년에는 아주 매력적인 주식으로 탄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국면이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